안녕하세요. 여름의 끝자락이라 매미 소리가 지금 엄청 들리죠? 여기는 소나기제 정상인데요. 제가 오늘은 잠깐 짬을 내서 아주 특별한 곳을 보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영월에 자주 오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여기는 선돌 주차장인데요. 선돌 하시면 그 영월에 다 유명해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실 텐데, 글쎄요. 저도 한번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궁금한 곳이 여기서만 볼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농산물 판매점도 있고요.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차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려고 주차되어 있네요. 된장도 있고 슬러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쪼개진 절벽 사이로 보이는 세상 풍경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이곳은 영월 십경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돌 가는 길은 나무 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소나무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태그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새집도 보이네요. 과연 저 안에는 어떤 새가 둥지를 틀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새 있으면 고개 좀 내밀어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옆에서 새한 마리가 거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찍하네요. 올라올수록 소나무 향이 완전히 코로 시작해서 가슴까지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지네요.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많은 것이 변해 있어요. 과연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소강이 마을을 휘둘러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자, 저게 선돌입니다. 정말 멋지지요. 신선 그지? 완전 여기다 여기서 진짜 신선이 넘는다 봐도 모를 것 같네요. 이곳에 특별한 곳이 있다 해서 왔는데 과연 어딜까요? 저기 한번 자 끝에 보이는 게 같은데
끝에 뭔가 보입니다. 지금 저 끝에 보이는 곳에 아직도 공사 중인데요. 요즘 저희가 영월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한 한옥 호텔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그 길이 남을 호텔을 지금 저기다 이렇게 조성 중인데 아직은 다 완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공사하는 걸 보니까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선도를 배경으로 해서 저쪽에 보시면 운계실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기 차가 여기 장마가 비가 많이 오면은 저 다리가 물에 잠기거든요. 이제 저기를 지나가다가 차가 떠내려가고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다리를 지나 이렇게 저 아름다운 곳에 지금 대형 호텔이 들어서고 있답니다. 역시 영월의 풍광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럼 쭉 제가 한번 예전에 저 다리를 지나서 한번 여기 선돌 뒷모습이 궁금해서, 전 또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요 선돌 요 바위 저 강가 저 끝자락까지 밑에 와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쪽에서 보는 게 더 멋지더라고요. 저 밑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하고 내려 저기 반대편에 건너편으로 가서 제가 봤는데 이쪽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길들이 되게 막 갈대밭도 있고 비포장도로여서 차로 가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호텔이 들어서고 서니까 길도 저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게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네, 이쪽에도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돌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았는데요. 아마 저 한옥 호텔에서도 바라보는 모습이 좋을 거예요. 아, 여기야. 너무 좋다. 우와. 우와. 비현실적인데? 아까? 자, 지금 저쪽 전망대에서는 선돌이 잘 안 보이고요. 이쪽에 오면 포토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변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셔요. 운계실로 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포장도로 쭉 와서 지금 이제 위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곧 이제 다 정비가 될 듯합니다. 네, 이상 선돌에서 영상 보여드렸습니다.